배용준 결별 이유 및 나이, 성형전, 집안, 아버지, 어머니, 언니. 뮤직비디오 감독인 이사강이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특히 이사강은 배용준 전 여자친구 수식어에 대해 밝힌 솔직한 심경을 전해 더욱 화제인 것 같습니다. 예능에 출연하며 관심을 받으며 이사강이 성형한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얼굴이라는 반응이 많더군요. 예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과 다른 과거라는 제목으로 이사강 성형 전 의혹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그녀는 뽀얀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를 보이고 있지만 어딘가 지금과는 조금 다른 외모를 보여 성형 의혹을 낳게 만들었는데요. 지금보다 앳된 모습과 뚜렷하지 않은 눈매 등이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같지만 저 당시에도 예쁜 것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필. 올해 이사강 나이 1980년 10월 17일 생 올해 37세. 중앙대학교 연극학 학사를 거쳐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 런던 필름스쿨 영화학, 세인트 마틴스 미술학 대학원 미술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이사강 작품을 보면 가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EAM, 정준영 등 인기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했으며 투명한 강, 제가 할게요 등의 단편 영화도 연출한 바 있습니다. 이사강 감독은 앞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약 1년간 한류 스타 배용준과 공개 열애한 바 있죠. 그녀는 이후 배용준 전 여자친구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배용준 이사강 결별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녀는 지난 2010년 인도 개인기 100년의 고독, 1000년의 사랑, 인도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출판 기념회 직후 이어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여친 수식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내가 짊어가야 될 과제인 것 같다면서 아마 그분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거다. 나도 아예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각오하지 않았던 일은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별한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많은 부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강 리즈 시절.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의 이사강 과거 사진. 그녀는 패션 앤 스위트룸 시즌 2에서 집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영화감독답게 1300여 장, 약 1억 원 상당의 DVD가 진열돼 있어 시선을 끌었는데 또 영국에서 구입한 빈티지 아이템과 40여 개의 한정판 명품백, 유명 디자이너들의 옷들로 가득한 드레스룸을 공개해 부러움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사강 집안 엄청나게 유복하다고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사강 아버지 이재윤 씨는 대구 대형 치과 병원장입니다. 또 이사강 어머니 이화진 씨와 더불어 이사강 언니 이도희 씨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 직업으로 활약 중입니다. 참고로 이사강 결혼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이사강 가족 정말 하나, 같이 대단한 분들임을 알 수 있는데, 그녀 역시 런던 필름스쿨 대학교 출신의 광고, 뮤직비디오, 영화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출을 맡아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